자, 리밋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7x제곱 마이너스 7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7x제곱 더하기 7의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웬만하면은 그냥 부호를 바꿔서 보시는 게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부호를 그냥 다 바꿔버릴게요. x 대신에다 마이너스 7을 넣겠습니다. 7 마이너스 t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7의 t제곱 7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7의 t제곱.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지금 0으로 간다고 줘. 7분의 1의 t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민재 보이지? 멀리서. 근데 얘네는 지금 어디로 가 민재야? 7의 t제곱이니까. 왜 1이야? t가 무한으로 가고 있는데. 7의 t제곱 어디로 가? 이제 아니 좀 가까이 온 날겠지. 7의 t제곱 증가함수 아니야?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뭔 0이야?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아 무한대라고 하고 있었어? 아 미안 잘안 들린다 미안.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다 수렴하는 꼴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얘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t가 무한대로 갈때 7의 t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49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도 49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네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서하나? 얘네가 다 0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겠다. 그죠? 풀수 있고요. 이 정도 311번. 자, 리밋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 로그 2의 4x제곱 더하기 5x제곱의 값은 몇입니까? 자, 이거는 여기 x분의 1을 조금 올려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로그 2의 4x제곱, 5x제곱의 전체 x분의 1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얘네 무한대로 가고 여기 x분의 1제곱 있네요. 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꼴. 그러면 수렴하는 형태로 조금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5의 x제곱으로 여기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눠주는데 내가 내 맘대로 나눈다는 거는 앞에 5x제곱, x제곱 먼저 까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눠주면은 여긴 5분의 4의 x제곱 나왔을 거고, 그 다음 플러스 1, 요렇게 남아있겠죠. 다시, 요 안에 있는 밑을 그 수렴하는 꼴로 만들려면은 이 제일 큰 애들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이 분모 문제 있을 때도. 그럼 얘도 지금 나눠줬고요. 근데 마음대로 나눴기 때문에 앞에 5x제곱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분의 4x제곱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0으로 가게 되겠다. 그죠? 그럼 남는 게 뭐냐? 5의 x제곱 곱하기 1의 x분의 1제곱만 남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리밋 x가 무한대로 갈때 로그 2의 5의 x제곱에 x분의 1제곱만 남는데 그냥 이건 1이니까 로그 2의 몇으로 그냥 수렴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5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거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 14번. 자, 이제는 이제 1을 이용한 극한을 이용하셔야겠죠.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게좀 중요합니다. 얘와 역수관계에 있는 무한대로 가는 i. 자, 요게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e가 되는 거다. 그죠? 자, 얘도 비슷한 형태예요. x 마이너스 2로 가는데, 2로 가는데, 얘가 2를 집어넣어주면은 일단 1 근처로 가고 있는 건거 아니야. 그쵸? 1 근처로 가고 있고, 얘도 지금 2 집어넣어주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1을 이용한 극한 꼴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0으로 보내야 잘 보이기 때문에 x-1을 t로 치환을 하는 건 거예요. 자, 치환해 주시면은 x가 2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뭔 소리야? 2로 가는데 0으로 보내려고 지금 x-2 치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t 플러스 2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t 플러스 2 집어넣어주면은 1 플러스 t 될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2-x분의 1 했는데 얘랑 부호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가 2로 보낼 수 있는데 일단 1 플러스 0으로 가는 애 됐고요. 얘와 역수관계에 있는 걸 여기 깔아주셔야 이게 2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마이너스 1제곱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2로 가고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 혹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자, 318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ax분의, ax의 x분의 b제곱과 값이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자, 저기 나와있는 a부터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민재야, 니 안 보일 것 같다. 니 1로 오거나 1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야. 자, 1 플러스 ax의 x분의 b제곱. 자, 일단 얘, 아, 진짜 이거. 잡았나? 자, 0으로 갑니다. 그럼 얘 지금 0으로 가고 있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1을 이용해서 얘 극한값을 좀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1 플러스 ax에다가 얘와 역수꼴인 거를 여기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 써야 돼? ax분의 1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있었던 거는 여기 b가 있을 거고요. 내가 지금 어떤 a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a를 곱해줘야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겠다. 그죠? 자, 그럼 결국은 2에는 결국 2로 갔을 거고요. 2에 뭔 제곱 되는 거야? ab 제곱이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 주어진 식은요. 자, 이 애들도 계산하면 2에 ab 제곱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bx. 자, 1, 0으로 가고 있고요. 얘랑 역수관계 있는 거 위에 올라가야겠죠. x분의, bx분의 뭐가 올라가야 돼? 1이 올라가야 되는 건 거고. 그럼 원래 x분의 a였으니까 여기도 a, b 이렇게 깔려줘야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겠다. 그죠? 그럼 얘 2의 a, b 제곱 맞아, 아니야? 맞으니까 기억 똑같은 걸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번엔 무한대로. 1 플러스 x분의 a에다가 bx 제곱. 자, 1 플러스 얘가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무한대분의 a 제곱이니까. 그 다음 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로 보내야 되고요. 얘의 역수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a분의 뭐가 깔려야 돼? x가 깔려야 하고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자, b가 원래 있었고요. 없던 a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ab 해줘야 됩니다. 그럼 2가 2로 가니까 또 2의 ab 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여기다 풀게요.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니까 오케이 되고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1-x분의 a, 1 플러스 어쩌고를 가지고 우리가 1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호까지 역수로 뒤집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뒤집으면 여기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a분의 x가 써졌을 거고요. 그럼 여기 원래 b가 깔려 있었고 a 없던 거 깔려 있, 내가 깐 거니까 얘는 2의 b분의 a 제곱이 되지 2의 ab 제곱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2번. 내가 볼 때 지금 2가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ln 2x분의 2x 플러스 1. 요 로그 성질로 2까지 만드실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찢어내셔야 돼요. 자, 이거 전에 하나만 쓰고 가겠습니다. 자, x분의 ln 1 플러스 x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몇으로 가지? 자, 이거 지가 못 쓰면은 절대 아무것도 안 풀려요. 이 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1로 가는 거 아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꼬라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뭔 제곱?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치 1로 가는 건 거죠. 그러니까 1을 만들어내야 돼. 그걸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1로 가는 걸 누가 몰라요. 이거 다 외우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내가 그 구조를 지금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x가 어쨌든 무한대로 갈 때 x에다가 ln 1 플러스 2x분의 1, 그러니까 1 플러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다 하고 있으니까 x분의 1을 치환하세요. 자,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x는 t분의 1이 됐을 거고요. 자, ln 1 플러스 2분의 t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꼴이면 1로 가는 거니까 여기 2 깔아줄 거고 2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1로 가면서 2분의 1 곱해지니까 2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3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2x분의 ln ax 플러스 1이 5일 때 이거 값을 구해주세요. 자, A 찾아보겠습니다. A가 뭐냐면요. X가 0으로 갈 때, 자, X로 묶어주고, X제곱 플러스 2졸로 보낼게요. 그 다음 여기는 ln 1 플러스 AX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예뻐요.
자, 그러면은 얘랑 얘가 한 세트란 말이에요. 수렴할 수 있는 세트. 요게 AX면 여기도 뭐라 써줘야 돼? AX 써줘야 이게 1로 가겠다. 그죠? 그럼 내 맘대로 A 곱했으니까 A 여기다가 곱해주면 될 거고. 자, 그럼 0으로 가면은 얘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얘는? 2분의 1. 그리고 A가 있는 거니까 이게 5다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A가 몇인 거예요? 10이구나.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10x분의 ln 1 플러스 4x 이렇게 되는 건 거야. 그럼 뭐 4x 깔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10분의 4를 해도 10분의 4, 즉 5분의 2로 수렴을 하게 될 거라는 건 거죠. 다시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2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건 너무 내가 아는 극한 천지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ln 1 플러스 x 더하기, 로그 성질 쓰겠습니다. 1 플러스 2x 더하기, ln 1 플러스 3x 이렇게 다 찍힐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거에다가, 자, 여기 x를 하나 나눠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의 ax제곱 마이너스 1, 원래 있던 거예요. 2a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2의 a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내가 내 맘대로 지금 나눴던 x를 여기다 곱해버릴게요. 이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얘는 이렇게 분배시켜주는 게 내가 극한 보내기 좋겠다, 그죠?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1 플러스 x 하나 있고요. 더하기 x분의 ln 1 플러스 2x인데 뭐 바로 2라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여기 2 깔고 여기도 2가 깔려있다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x분의 ln 1 플러스 3x 다 내가 아는 극한 아니야. 여기 3 깔고 여기 3 깔아주면 되겠네요. 여기 이 x, a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있는 건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요, 다? 1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1이고 여기 2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어디로 가? 1로 가고 3 있는 거 아니야. 자,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AX잖아요. 여기다가 X 여기 나눠주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야 1로 가? A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A분의 1을 지금 곱한 거기 때문에 분모에 마찬가지로 A분의 1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수렴이 어디로 하게 됐냐? 얘 1로 가고, 얘 2로 가고, 얘 3으로 가고, 옆에 A분의 1이 하나 더 있는 건 거예요. 이게 그럼 A분의 6이 되죠? 그게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A가 몇인 거예요? 12가 되는 거지. 이거를 쪼개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형태가 이거잖아요. x분의 ln 1 플러스 x. 이게 1이다. 이거 내가 똑같으면 1로 보낼 수 있다. 그거 가지고 그냥 다 푸시면 됩니다. 얘도 x에 2x제곱 마이너스 1. 1이다. 얘랑 똑같으면 1로 보낼 수 있다. 알고 있는 극한 형태로 계속 바꾸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35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8x제곱 마이너스 4. 자, 이거는 그냥 보여야 돼. x가 0으로 갈때 x에 2가 아니라 ax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어디로 가게 되지? 수렴 어디로 하더라? ln a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2x제곱 4x제곱 8x제곱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일단 부정형이 맞잖아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x제곱하고 1이 하나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4x제곱하고 1이 하나 빠져야 되고요. 8x제곱하고 1이 하나 빠져야 내가 보낼 수 있는 극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이 지금 다 써졌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이렇게 찍히는 거고. 첫 번째가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ln 2로 수렴할 거고. 두 번째가 ln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4로 수렴하고, 얘세 번째가 ln 몇으로 수렴해? 이렇게 수렴을 해버리는 건 거예요. 그러면 얘는 ln 2 곱하기 4 곱하기 8이 되는 거니까 16, 64가 되는 건 거지. A 값은 6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극한꼴 자체를 계속 쓰면서 연습을 좀 하세요. 자, 335번 했고 9번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a분의 ln 1 플러스 bx 다 지수함수 극한, 로그함수 극한 쓰라는 거다, 그죠? 세팅 자체가.
자, 그럼 얘 일단 0 집어넣어 주면은 e-a 분의 지금 무슨 형태인지 보고 있는 겁니다. 0 집어넣어 주면 0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너도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x가 0으로 갈때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a 너도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갖다 집어넣는다. 그 주에는 a가 몇이 나오는 거예요? 0 집어넣어 주면은 2가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얘가 2인 거니까 2로 좀 묶겠습니다. 그럼 2에 x제곱 마이너스 1 됐을 거고 위에는 ln 1 플러스 bx 이렇게 됐을 건데 자, 도작해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 1 플러스 bx죠. 자, 일단 bx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를 했는데 여기 x 필요합니다. 그럼 내 맘대로 이제 b를 나눈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약분하면 사라지니까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얘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간다고? 1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x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ln 2로 가는 건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이게 ln 2로 가죠. ln 2분의 1로 수렴했을 거고 여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ln 2분의 2랍니다. 그럼 b가 몇이 되는 건 거야? b가 옳지. 4가 되고 a는 2라고 구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풀어볼게요. 341번.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ln x 플러스 2 플러스 b는 4를 만족시키는 상수에 비해 대해서 a 플러스 b. 자,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0으로 가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a ln 1, 그러니까 0이죠? 플러스 b. 이게 0 되려면은 b는 그냥 0인 거예요. b는 0.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ln x 플러스 2, 요걸 계산해라는 건데, 1 플러스 x, 그러니까 ln 1 플러스 x에다 x 나눈 형태랑 완전 흡사해요. 자, 이거 t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무조건 0으로 가게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t가, 미안, 플러스 2를 바꿀게. 마이너스 1로 가니까 t는 0으로 가겠다. 그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이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인 거 아니야, 원래. 얘는 그냥 그대로 t가 돼버릴 거고요. 여기 있는 t 마이너스 1 넣게 되는 거니까 t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ln에다가 여기 t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1 플러스 t 이렇게 세워지는 건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데 또? t가 0으로 갈때 t분 ln 1 플러스 t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어디로 간다고? 1이지. x분의 ln 1 플러스 x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절대 변수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a고 이게 4다. 그럼 a가 몇인 건 거야? 마이너스 8, b는 0이었고요. 다시 해보시고. 지금 똑같은 것만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자, 4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2x제곱 마이너스 1 위에 점 p와 3.5, 0,0, A1,0, B0,2에 대하여 두 삼각형 OAP, OBP 넓이를 S1, S2라고 하자. 점 P가 곡선을 따라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것의 극한값을 계산해 주세요. 자, P점 좌표를 임의로 두겠습니다. T,2에 T제곱 마이너스 1 두라고 이게 있는 건거 아니야. 그쵸? 자, 이게 0,0을 향해서 간대요. 그 말은 그냥 T가 어디로 갈 때? 그치, t가 0으로 갈 때, s2분 s1 이게 몇으로 가는지 나한테 물어본 거죠? 자, s2를 써보겠습니다. 자, s2, 요거죠, 요거, 요거. 이 밑변 그냥 이 그대로 쓸 거고요. 높이는 p에서 수선 내린 요 길인 거 아니야. 그 길이가 곧 x좌표인 t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삼각형 넓이 몇인 거예요, 그냥? t잖아요, t. 이거 지금 못 구하면 안 돼요, 고2. 지금 2학기인데.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몇인 거냐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 넓이는 뭐라 쓸수 있는 거야? 2분의 1, 그치? 2의 t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이 그냥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디로 가는데? 1로 가니까 그냥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구간, 이거는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자, k 상수함수는 여전히 연속일 거고요. 얘도 지금 이게 0이 안 되면은 연속이 되거든요. 근데 4x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는 0일 때라서 요거 극한값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0일 때 연속만 되면 되는 건데 x가 0으로 갈 때 4x제곱 마이너스 1 x 곱하기 2x제곱이 이 우극한 좌극한과 그 함수값이랑 같은 k값이 나와줘야 연결되는 건 거 아니야. 원래 연속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을 때다. 그쵸? 자, 이게 지금 수렴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풀어볼게요. 자, x가 0으로 갈 때 여기 x 여기를 나눠주겠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이구나. 요게 어디로 가는 거야? ln 4로 가지. 분의 여기 용지번호 그냥 1 되는 거 아니에요. 연속이 되게 하는 k의 값.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ln 4의 마이너스 1제곱?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아니면 2ln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8번. 자, 함수 fx가 x는 0에서 연속일 때 똑같은 문제네요. 자, 0에서 갈라져 있는 함수를 나한테 물어봤고요. 그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 건 거니까 x분의 ln a 플러스 5x 이 값이 b여야 한다. 그럼 일단 부정형이죠. 0이 될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자도 극한값이 0으로 가야 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로그 함수가 0 집어넣어주면 되죠. ln a가 0이다. a가 몇이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인 건 거 아니야. 그럼 너가 1이구나. 그럼 얘가 1이라는 거는 끝났죠. 5, 5 되면은 얘 1로 가니까 b가 5가 되는 겁니다. a는 1이고 b는 5가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2번. fx가 3x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요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넣어보시면 됩니다. 함수가 나와 있는 거는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여기다가 1 플러스 h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3의 1 플러스 h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h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 h분의 3의 1 플러스 h에다가 자, 얘는 합차로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하나랑 1 플러스 h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h랑 2 플러스 h 얘 날라가겠다. 그죠? 이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뭔 문제예요? 아, 2분 계수? 도함수? 아, 뭐 일단 집어넣어서 풀렸습니다.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따로 있었네요. 자, 따로 있었네요. 따로 있었어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f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1 집어넣으면 몇이죠? 0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없어도 미분계수가 맞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f'를 뭐를 물어보는 건데? f'1을 물어보는 거죠. 전만 미분해가지고 1 넣어도 똑같은 6이 나올 겁니다. 해볼게요. 자, f'x 미극음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이거 미분하면은 민재야 뭐지? 3x제곱에다가 ln 3, 오케이. 자, x제곱 마이너스를 그대로 더하기 자, 이거 그대로 쓸 거고요. 영제곱 미분하면 뭐죠? 2x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정리는 뭐 3x제곱 묶어도 되는데 난 f'1이 궁금하니까 1 넣겠습니다. 이거 다 날라가죠. 입맛 때문에.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또 3 곱하기 2가 돼가지고 6이 나오는 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자, fx는 x 로그 3의 2x의 도함수가 f'x는 로그 3의 ax일 때 상수의 값은 몇입니까? 미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f'x. 자, 미극음 약했습니다. 자, 얘 미분해서 로그 3의 2x 그대로 쓸 거고요. 그대로 하고 얘 미분해야겠죠? 그대로 x랑. 자, 로그 3의 2x 한번 미분해 봅시다. 합성함수 미분 배웠죠? 자, 로그 3의 2x 미분해 봅시다. 민재야, 이거 어떻게 되지? 뭐 분해, 일단. 2x에다가
L은 뭐부터 해야 돼? 3분의 이거 속함수가 2x인 거예요. 얘 미분함 뭔 거야? 2,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xln 3분의 1이 되는 건 겁니다. xln 3분의 1. 이게 날라가겠다, 그죠? 자, 이걸 정리해서 로그 3의 ax 형태로 바꿔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자, 로그 3의 2x고요. ln 3분의 1을 내가 이게 지금 미친 몇인 로그가 ln이에요? 2란 말이에요, 2. 그러면은 로그 2의 3분의 1이 얘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나는 밑을 3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얘랑 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역수되는 거 아니야, 역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플러스 뒤에 있는 게 로그 3의 2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로그 성질로 곱해주시면 진수끼리 로그 3의 뭐 x 되는 거야? 2, 2, x 되는 거죠. 이해 갔어? 그럼 a가 뭔 거야? A가 뭔 거야? 문제를 봐라. A가 지금 A 찾는 거 아니야? 이해 간거 맞나? 그럼 말을 해라잉. 얘 지금 로그 3의 AX인데 A가 2가 되는 건 거죠. 2. 너희가 모르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반응을 줘야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 절대. 자, fx는 aln x 플러스 b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 마이너스 2는 4입니다. 이거 세팅이 지금 여기 x-1, 그 다음 위에는 fx-2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f1이라면 그냥 바로 미분계수 되는 거다, 그죠? 자, 근데 얘가 f1인지 볼게요. 여기 1 집어넣어서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니도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F1 빼기 2는 0이라서 F1이 2가 맞는 건 겁니다. 아, 그럼 너는 그냥 미분 계수 얘기하는 거였구나. X-1분의 FX-F1. 이거 F 프라임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게 3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건 거예요. 자, 그럼 F1이 2라는 사실과 F 프라임 1이 3이라는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ALN1, LN1이 몇이야? LN1이 몇이야? 아니, LN1이 몇이야? LN1이 몇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몇이야, 이거? 이 듣고 이거 왔지? 이해 안 가면 제발 얘기해야 돼. 이거 그렇게 그냥 늘 넘기면 안 돼. LN1은 0이다. 처음 배운 거야, 이제? 자, 일단 얘 미분할게요. F 프라임 X. 자, 얘 미분하면은 LNX 미분하면은 민지야 뭐였지? 옳지. X분의 A고 얘는 상수니까 사라지겠다, 그죠?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그냥 바로 A 나오네. 그게 몇인 거야? 3이 되는 건 겁니다. 뭔 소린지 알았나? 다시. 요거 미분해서 F 프라임 1이 3이란 얘기 아니야. 이해 갔어? 이거 방금 했잖아. 요거 극한 풀면 3 나온다며.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f 이게 f'1인 거잖아. 그게 3이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미분했다? f'x고 얘 미분하면 x분의 a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 1 집어넣어주면 그냥 a잖아. 가 3이었단 얘기다, 얘가. 괜찮나, 여기까지? 됐어? 난 너희가 반응이 없으면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넘어간다. 제발. 자, 리미트 x가 0으로 막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3x랑 1 플러스 4x의 전체 12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12x를 분배를 좀 할게요. 자, 왜냐, 이거 형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은 좀 쓰면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이 연습 안 하면 그냥 계속 눈에 안 들어와요. 자, 1 더하기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죠? 결론적으로 괄호안이 1 근처에 있는 값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네. 무조건 2예요, 2. 2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3x분의 1. 2가 되려면 얘랑 역수 관계 있는 게 지수 있어야 되죠? 여기 뭐 깔아야 돼? 옳지. 그래.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아, 지금 내가 듣고 있구나. 영차 알아듣고 있구나. 자, 4x분의 1. 여기는 몇 제곱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 4x가 되고 12x제곱에서 여기 몇 붙어야 돼? 3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2, 1? 이건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럼 2의 몇 제곱? 그치. 지금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낯선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얼만큼 연습됐는지 다 티가 납니다.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뭐잘 이해가 안 가서가 아니라 원래 다 그렇거든요. 나도 처음에 할 때는 엄청나게 낯설었어요. 이가 도대체 왜 튀어나오는지도 이해도 안 가고, 무슨 극한 형태가 저렇게 많은 건지도 이해도 안 가고, 이거 풀면 저거 까먹고, 저거 풀면 저거 까먹고, 원래 그게 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연습을 하면 무조건 늡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유연직을 리얼 해봅시다. 자, 극한을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이제 수2에서 미적분까지 이어진 거면 너희가 극한이 낯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x제곱, 2x제곱. 자, 그럼 0 집어넣어주면은요, 얘 어디로 가는 거야? 죽고 싶네, 진짜. 그래. 아니, 미안. 내가 잘못 말했는데요? 0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는데? 그래, 1로 가는데 내가 잘못된 거잖아. 맞지? 미안하다. 여기 0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다 수렴하면은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다. 그죠? 기억 맞고요. 극한 값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2의 x분의 1 제곱, 1 마이너스 2의 x분의 1 제곱. 자, 얘는 봅시다. 여기 0 집어넣어주면은 요거 어디로 가요? 요거. 0 집어넣어주면은 무한대로 가는 건거 아니야? 얘도 어디로 가는 건 거야? 그치,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아니면 x분의 1이 조금 별로 안 예뻐 보이면 t로 치환해도 괜찮아요. 요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그럼 t가 0으로 가, 아, 무한대로 가겠죠. 야, 0으로 가니까. 그럼 얘는, 좀더 디테일하게 봐야겠네. 자, 이거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건데 잘 보세요. 요게 t축이고 이게 x축입니다. 자, x분의 1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0으로 가는데 0의 양의 방향에서 오냐, 음의 방향에서 오냐에 따라서 t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갈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고 싶으면은 두값다 똑같이 일치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걸 치환해서 지금 보고 싶은 건데, 자, t가 x가 0보다 큰 쪽에서 극한. 자, 이거를 치환해 볼게요, 먼저. 이게 우극한이죠? 1-2x분의 1제곱. 자, x가 0보다 큰 쪽으로 왔다고 하면은 t는 어디로 간다고 할수 있어? 그치. t는 무한대로 가고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럼 1 플러스 2의 t제곱, 그 다음에 1-2의 t제곱, 이렇게 쓸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이제 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때 어떻게 하냐면 2의 t제곱으로 나누죠? 뭐, 결과가 바로 마이너스인 게 보이면 제일 좋고요. 예, 2의 t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2의 t제곱분의 1 플러스 1분의 2의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얘네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했습니다. 여기 우극한에서요. 다음에 좌극한. 자, 0보다 작을 때 볼게요. 0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작을 때 일단 똑같이 쓰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었죠. 자, 근데 이걸 내가 또 t를 치환할 건데, x분의 1이라는 걸로.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은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음의 무한대로. 자, 그러면 1 플러스 2의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t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2의 t제곱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2의 t제곱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잖아요, 0. 알고 얘기하는 거 맞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는 건거 아니야? 2의 t제곱도? 얘 0으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죠. 그럼 몇 분의 몇인 거야? 1분의 1이니까 1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건 거예요. 우리 저기 주한이도 똑바로 푼거 맞겠지? 니은? 조금 불안한데.
얘는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극한이 1이 나오는 건 거예요. 라고 했어. 그래서 존재 안 한다 했어. 모르겠어? 그럼 써놔. 자, 이거는 옆에 같이 조금 써놓읍시다. 왜냐하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소재거든요. 요거 x분의 1t로 치환해서 할 건데 이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t가 무한대로 가고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는 또 음에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극한을 푼 거고요. 요게 우극한을 푼 거고 이게 좌극한을 푼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니은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 겁니다. 치환할 때 요거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X는 t분의 1로 고칠 건데 아 t는 x분의 1이라고 쓸게요. t는 x분의 1 이렇게 고칠 건데 요게 t축이고요. 이게 x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큰 쪽으로 가면은 이게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은 이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얘는 무한대로 갔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 그죠? 자, 얘도 해볼까요? 얘는 쉽죠? x제곱 플러스 3, 3x제곱 마이너스 2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로그 3에 얘 어디로 수렴해 영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라서 옳지. 그래서 1로 수렴합니다. 극한값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3x분의 1제곱분의 1이 되네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 어쨌든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부정형 형태가 된다, 그죠? 오케이. 그럼 얘도 치환을 조금 해볼게요. 자, x분의 1을 t로 좀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자, 얘가 지금 아까랑 똑같은 세트예요. 이게 t고요. 이게 x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0. 0으로 가는 거죠. t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의 t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 건 건데 이제 볼 겁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걸로 풀죠. x분의 ax제곱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는 거야? ln? a로 가는 건 거 아니야. 자, 이거 t 깔겠습니다. 여기 t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t분의 1 내 맘대로 한 거니까 여기 t분의 1 이렇게 깔아줄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없던 일로 할게 그냥. 얘 0으로, 얘 0으로 가면은 이게 몇으로 가는 거야 단체로? 0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이 조작도 솔직히 할 필요 없었네. 0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발산한다는 거죠 발산. 분모가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는 고정값이니까 발산하겠죠. 이건 극한값이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지금만 수렴하네요. 자, 그다음에 68번 이거 꼭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ln 2분의 1, 1 플러스 n분의 1,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2n분의 1, n제곱. 이거는 이제 눈에 익어야 돼요. 요거는 참 많이 풀었던 그 식입니다. 자, 얘는 통분하면 n분의 n 플러스 1. 왜냐하면 식이 간단해져야 되는데 n 플러스 2. 곱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 통분하면 막 날아가는 거잖아. 2n분의 2n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n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전부 다 날라가고 n분의 2n 플러스 1밖에 안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것만 식을 써주게 되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ln 자 2분의 1에다가
남아있는 게 n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자, 그거에 n제곱이 되는 거구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ln, 자, 2n분의 2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조금 쪼개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2n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요까지 괜찮을까요? 보여야 됩니다, 이거. n을 여기 내려서 뭐 나눠줘도 상관이 없긴 한데, 요거 잘 보세요. 무한대로 가면 괄호 안에가 1 근처 값이 되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죠? 뭐에 관련 극한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1 근처 무한대. 2로 풀어야 돼요, 2로. ln 1 플러스, 얘랑 역수관계에 깔려야 되니까 뭔 거야? 2n제곱 써야 되고, 여기 2 내가 없던 거 만드는 거 2분의 1제곱만 써주면 되는 거다, 그죠? 이게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이게 어디로 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만나면. 2로 가는 거예요, 2로.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앞으로 까내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ln의 2 이렇게 써진다는 건 거죠. 근데 뭐 구하는 거였어요? 아, 미쳤나? ln이 몇이에요? 1이니까 2분의 1로 갈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8 했고요. 71 하겠습니다. 71. 자, fx는 로그 2의 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x가 0으로 갈때 g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2의 값은 몇입니까? 자, 역함수를 gx로 할때 여기 gx 형태를 써야 되니까 gx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역함수 구할 때 x랑 y 자리 어떻게 하지? 바꾼다, 그죠? 자, 바꿔볼게요. 로그 2의 y 플러스 3될 거고요.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2의 x제곱이 y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다시 말하면 y에 대해서 정리하면 gx인 거죠, 그게.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 극한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풀어볼게. x가 0으로 가고 있고요. 자, gx에다가 2 더한 거. 그럼 2의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1분의, 그럼 x 마이너스, 여기다가 x 마이너스 2 넣으란 얘기 아니야. 그럼 로그 2에다가 1 플러스 x, 1 더하기를 먼저 쓰는 게 보기 좋습니다. 자, x가 0으로 갈때 로그 2에 1 플러스 x에다가 뭐 나눠줘야 돼? x 나눠줘야겠다, 그죠?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ln? 아이고, ln? 2분의 1로 갈 거고요. 자, 이것도 여기로 나누겠습니다. 얘도 어디로 가는 거야? ln 2, 그쵸? 이렇게 가는 거다, 그죠? 그럼 ln 2의 완전 제곱분의 1, 여기로 가는 건 거예요. 자, 다시 해보시고요. 72번. 자, x가 3분의 1로 갈때 ln 3x분의 ax 플러스 9가 b다. 상수 ab에 대해서 b-a 값을 구해주세요. 자, 3분의 1 집어넣으면 바로 ln 1이 되지. ln 1이 몇이라고, 영채야? 0이다잉. 그치? 다 알고 있는 건데, 맞지? 리미트 x가 3분의 1에다가 ax 플러스고, 너도 0으로 가야 되겠구나. 9고요, 얘는 a입니다. 3 집어넣어주면은 3a 플러스 9는 0. 그러니까 a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죠? 오케이, 리미트 x가 3분의 1로 갈때 ln 3x분의, 자, 위에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3으로 좀 묶을게요. 그럼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해 안 갔어? 괜찮아? 여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9된 거니까. 자, 근데 ln을 품고 있고요. 지금 부정형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0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x 마이너스 3분의 1을 t로 치환할게요. 이게 낫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바꿔주면은 t는 0으로 가죠. 그다음 x 대신에 t 플러스 3분의 1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ln 3에다가 t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ln 3t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걸 1 플러스 3t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빼기 3, x에다가 t 플러스 3분의 1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다가 t 플러스 3분의 1에
아까 9였죠?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9. 이거 왜 이렇게 안 예쁘냐? 3분의 1 넣으면은 3, 아이, 정말. 이게 몇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7이구나. 그럼 마이너스 27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7x, 27x 플러스 9 됐을 거고요. 자, t에다가 마이너스 27에다가 x 대신에 t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플러스 9 되면은 마이너스 27t 마이너스 9 플러스 9 날라가겠죠. 그럼 분자에 얘가 남겠네요. 마이너스 27t. 자, 이렇게 되면은 얘 극한 여기 3t 깔아줘야 되는 거죠. 3t 여기 3t 깔겠습니다. 여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는 똑같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겠죠. 쫙쫙 날아가고 마이너스 9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b 플러스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할수 있겠지?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의 1-x분의 1제곱과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요. 요거부터 풀수 있겠네요. x가 1로 갈때 x의 1-x분의 1제곱. 자, 형태를 조금 보셔야 돼요. 요 안에 밑이 지금 1 근처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2로 가는 극한이 되는 건 거예요. x-1을 t라고 그냥 치환하시고요. 자, t가 0으로 갈 때. 자, 그럼 x 대신에 1 플러스 t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t분의 1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얘가 역수꼴이어야 내가 2로 보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뒤로 보내고,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다른 것들도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지 봐주면 되겠구나. 기억.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찢어야 되죠, 이렇게. 1 마이너스 x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자, 1 근처 0으로 가고 있고,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가면 됩니다. 자, 얘와 완전히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2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아니에요. 그냥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x, x분의 1제곱. 일단 이 세팅은 맞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깔아줘야 될 거고, 전체 마이너스 1제곱 해줘야 돼서, 이건 2의 마이너스 1제곱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x분의 1의 x제곱. 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 0으로 갈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든 가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x 제곱만 잘 깔아주시면 되고, 또 마이너스 1제곱. 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제곱. 니은 디귿이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보시고요. 300, 그 다음에 78번.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고, 뒤에 거는 예쁘게 0으로 가고 있네요. 계산만 하면 됩니다. 앞에 거는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해서 쓸게요. 자, t가 0으로 갈 때, ln, t-2 들어가겠다, 그죠? 1 플러스 t가 될 겁니다. 다음 여기는 5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거예요. 자, 바로 계산할게요. 여기 t 나눠주고, 여기 t 나눠줄 수 있겠지? 이 밑에 거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 아니야.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ln 5로 수렴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그 3에 1 플러스 2x분의 x를 했는데, x 1로 깔 거고요. 2도 깔아버릴게요. 여기 지금 분모에 2분의 1 깔려있기 때문에 바깥에 2분의 1만 써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원래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똑같게 만들었으니까, ln 3분의 1로 수렴하는 거죠. 근데 분모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냥 ln 3으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1 절로 보내주면은, ln 루트 3인 거 아니야? ln 루트 3.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ln 5 루트 3이 될 거라는 거죠. 자, 379번. 자, f(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아니, 시간이 27분이란 말이야.
1 플러스 3x니까 여기 3 집어넣자. 여기도 F 3x 넣어야지. 2분의 1에다가 여기도 2에 3x 넣으면 6x 마이너스 1제곱 되겠네요. 자, X 깔아래. X 깔고, X 깔고, X 깔고. 그다음에 리미트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너무 쉽지? 이거 몇으로 가는 거니? 3. 왜 이렇게 느린데?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도 어디로 가는 거야? 보나마나 3일 거 아니야. 2에 6x제곱 마이너스이면 6x 깔겠지. 굳이 다 써보자, 한번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잖아. 똑같이 세팅했으니까. 짝짝짝짝. 몇으로 가는 거야? 3. 너도 3. 니 3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니네. 와. 자, 함수 f에는 리미트 1다 고치고 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것도 써야 돼요. 오답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시그마가 나왔네요, 시그마가. 요거 값을 구해달랍니다. fn의 형태를 조금 예쁘게 만들어줘야겠네요. 자, 0으로 갈 때, 이거를 지금 다 더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이거는 시그마보다, 지금 얘 x분의 1 플러스 kx, 나열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x분의 ln 1 플러스 x. 이게 일단 얘의 첫 번째 항이다, 그죠? 자, 두 번째는 k에 몇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 k에 뭐 집어넣는 거야? 시그마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 1 넣고 또 그다음 뭐 넣어야 돼? 2 넣은 게두 번째 항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은 ln 1 플러스 몇 x인 거야? 이렇게 간단 얘기다, 그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항이 x분의 ln 1 플러스 몇 x? 2nx 이렇게 되는 건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이 어디로 가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어디로 가요? 1로 가잖아. 이거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잖아, 계속. 2,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2, 얘 3, 얘 4. 쭉쭉쭉쭉. 이게 몇 가지 가겠니, 그냥? 2n, 이게 fn이라는 거야. 아, 2n까지 합이구나, 자연수에. 2분의 2n, 2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쭉쭉. 아, fn이 뭐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플러스 n이다. 4n제곱 플러스 3n. 몇인 거야? 그렇지. 다시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381번.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서, 응? 실수에서 연속인, 자, 내일 시험 친다 했다잉. 이 중에서. 이 지금 지수로 가면 수극할 때 절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미적분에서 제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축에 속하는 애들이거든요. 자, x가 0보다 클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자, 이건 뭐 건들 거 없이 그냥, 아, 오로 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얘 연속이랬다, 그죠? 자, 연속이라 했고, 여기서 첫 번째 되는 일은 얘가 0 되는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1 집어넣어주면 이거 그냥 바로 빵인 거 아니야, 빵. 여기 1 집어넣어주면 얘 ln 1이 몇이야? 0채야? 그럼 b-2 돼서 b가 구해집니다. b가 몇인 거예요? 2구나.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극한을 좀 쓰겠습니다. x가 1로 가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1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갔어? 1이 아닐 때는 이 항득식상에서 fx를 x-1분의 a ln x 2 집어넣어주면 그냥 이렇게 쓸수 있는 건 겁니다. 그 값이 fx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극한 값이 5가 나온다는 거예요. a ln x, 이게 5가 나왔다는 얘기라고. 그럼 x-1을 t로 치환합시다. 그럼 자, t가 몇으로 갈 때? x-1을 치환해서 몇으로 가는 건데? 빵으로 가죠. 그럼 뭐 분해? t분해. 자, a에다가 ln x 대신에 1 플러스 t 될거 아니야. 이거 몇으로 가니? 그래, 이제 알겠지? a가 5로 간다. 오케이, 너는 5고 너는 2고 없는 거구나. 자, FE 여기 2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2 넣으면 마침 또 1이고요. FE는 5 ln 2가 되는 거예요. 할수 있게 조져 꺼라.